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강의까지 계속 지금 책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결국 책이 밥이 되냐? 책 속에 길이 있드냐? 뭐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책이 밥이 된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왜냐하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또 슬픈 사람은 슬픈 대로 위로하는 문장을 책에서 얻고, 기쁜 사람은 그 너무 기쁘다고 날뛰지 않도록 겸손하라는 문장이 책 속에 있고, 뭐 책은 밥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꾸준히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 책이 밥이 된다는 가장 극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시카고 플랜이라고 있어요. 더 그레이트 북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시카고 플랜이라고, 이 시카고 플랜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1929년에 이제 시카고 대학이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리 뭐 명문대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허친스라는 젊은 총장이 와가지고, 앞으로 시카고 대학 학생들은 100권의 인문 고전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 무조건 읽게 합니다. 100권의 인문 고전을. 아마 이제 서양 쪽이니까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단테의 신곡, 뭐, 세익스피어의 희곡들, 세르반테스 동키호테, 뭐, 이런 것들, 인문고전 100권을 읽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카고 대가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대학교가 시카고 대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은 답이 된다가 극명하게 증명된 게 시카고 플랜이다. 이 시카고 플랜이 이제 그 지금 윤승용 그 남서울대 총장께서 책을 쓴게 하나가 리더 이 서재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상당히 각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 34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책벌레들이더라. 뭐 삼성 쪽에 부회장도 계시고 뭐, 굉장한 분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책벌레더라. 그거를 이 윤승용 총장이 신문기자 출신인데, 그래서 그분들 서재를 인터뷰하고 취재해가지고 쓴 책이 리데이 서재에서라는 책입니다. 시카고 플랜도 거기에 나오죠, 이제. 이 책이 중요하다. 윤승용 총장 자체가 또 굉장히 애석하고. 근데 그 34명 중에 17명도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뭐냐고 이렇게 이제 저자 윤승용이 물으면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17명의 저자들이, 리더들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고, 그중에 연세대 그 신과대 김상근 교수라는 분은 20대에 내가 읽은 책 중에 가장 훌륭한 책이었다. 자유로운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책을 읽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연세대 운동장을 마구 뛰었다. 이 장면이 나와요. 아,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그리스인 조르바가 얼마나 대단하면은 이런 정도인가 싶어서 제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샀죠. 히라빈 조르바 영화도 밑에 영화 장면인데, 그 왼쪽 배우가 조르바 역할을 한 안소니 퀸이라고, 저희 세대 때는 굉장히 그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노틀담의 꼽추라든가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분이겠지만, 오른쪽 배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이분이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의 그 조연을 맡은, 책에서 주인공이지만 조연이죠. 주인공은 조르바니까. 영화까지 만들어주고 그랬나. 그럼 뭐 한번 보자, 이 책을.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요,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었는데 이거 뭐야 싶어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갖고 서른 그 많은 리더들이 그리스인 졸업, 그리스인 졸업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 별 내용 아니에요. 그냥 뭐 저기 그냥 뭐 놀기 좋아하고 뭐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영막살 낀그 졸업하라는 사람이 돈 많고 책만 읽은 그 부자 남자 만나서 크레타 광산에 가서 크레타 섬에 가서 광산 사업하다가 망하고 뭐 그런 정도 얘긴데 그리고 조르바가 그냥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 정도 고백 그런 거 그냥 고백하는 정도의 책인데 이게 그렇게 운동장을 막 응? 미친 듯이 뛸 정도 책이냐? 그래서 야, 그 사람들이 이걸 읽고 정말 이렇게 극찬을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 메시지를 잡아내야 되는데 못 잡아내서 그랬겠거니 한번 더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리스인 졸업화를 한번 더 읽었어요, 정독을. 한번 더 읽으니까 조금 업기다. 아, 이래서 그리스인 졸업화, 그리스인 졸업화 하는구나.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우리 최진석 교수가 인간의 문이라는 책인가? 그때 카피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나를 얽매이는 굴레. 오직 너에게 집중하란가? 나에게 집중하란가?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삶에 집중해라. 그게 인간의 문의를 쓴 최진석 교수가 주장했던 반대. 그리스인 조르바가 사실은 그겁니다. 나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산다. 특히 신의 계율을 무시하겠다, 조르바는.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욕망대로, 인간인 내가 원하는 인간적 욕망대로 살겠다. 예, 그런 주의를, 그런 그 인생관을 갖고 있는 게 조르바라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자유인이죠, 자유인.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신에 대해서 저항적이고 신을 무시하고 하니까 그리스 정교에서 파괴를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독일에선가 죽었을 그 저자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죽었을 때 그리스 국립묘지로 못 가고 그 사람 고향인 크레타 섬에 묻히죠. 파괴를 당해서. 왜냐하면 신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근데 이제 두 번, 세번 읽으면 이 책이 그래. 사람은 내가 욕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리더들이 가장 인생책으로다가 삼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책이냐고 누가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저는 글쎄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은 많습니다. 꼭 그리스인 조르바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것이 다분히 남서울대 윤승용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분이 서울대 국문과 나오셨을 텐데. 이거 혹시 그 유럽 작가들이 그 아까 그저 파울로 코엘레오가 말했던 것처럼 유럽 작가들이 자기의 지적 과시를 위해서 읽지도 않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읽었다는 거 그거 아니냐 이거 혹시 한국의 지도자들이 유럽 쪽으로 유학 갔다 오고 뭐 어쨌든 문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뭐 아니면은 어쨌든 대단한 리더라는 사람들이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그리스인 조르바를 인생책으로 듣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이거를 제가 그 리더의 서재에서 저자인 윤승용 총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인 조르바가 대단한 책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이게 뭐를 해야 되나? 어쨌든, anyway. 그리스인 조르바 읽어보려고 집으시면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이거 뭐유 씨뭐 이거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하고 그냥 집어 던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 책을. 근데 그리스인 조르바를 제대로 이렇게 읽으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알아야 돼. 아,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세이렌의 노래라는 신화만 알면 신화를 좀 알면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인데.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트로이 왕자 파리스 그 저 인간 그러니까 텔레우스하고 그 여정 테티스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초대를 못 받은 사람이 불화의 여신 에리스예요. 그래서 에리스가 황금 사과를 그 결혼식장에 던져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이걸 준, 여신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한테 이 여신들이 누구냐, 누구 거냐 이 사과가. 제우스 바람둥이였잖아요. 골치 아프니까 파리스한테 야, 네가 저 제일 아름다운 여신 골라서 줘. 그리고 살짝 발을 빼버려요. 파리스가 그 아프로디테 가운데 있는 여자, 에로스의 엄마죠. 이 꼬마가 에로스인데 에로스의 어머니 그 아프로디테한테 사과를 주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이 파리스한테 선물을 한 게 바로 저기 스파르타의 그 헬레나라는 유명한 아주 예쁜 왕비를 소개해 주죠. 그래갖고 파리스가 이 왕비랑 트로이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야밤 도주를 해버리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그리스 아테네 연합군하고 트로이하고 붙은 트로이 전쟁이거든요. 그 트로이 전쟁에서 그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그 일리아드 다음에 오디세이 트로이 전쟁이 끝나는 것까지가 일리아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이 끝나게 된 게 그 오디세이가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 그 깨를 내잖아요. 트로이의 목마 깨를 내잖아요. 그래서 트로이가 무너지는데 그러고 나서 그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올 때 이제 그 반대편에 있던 신들이 자꾸 방해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리죠. 돌아오는 시간이. 그때 이제 지나가야 되는 바다가 그 세이렌이라는 그 인어 공주 두 명.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인 그 두 명의 공주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렌 지금 사이렌 그게 거기서 유래됐다고 그러거든요. 사이렌이 경고하는 거 사이렌. 세이렌 그 인어 그 두 명의 인어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너무 그 유혹적이어가지고 매혹적이어가지고 선원들이 그 정신없이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항해를 해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다 죽어요. 그래서 세이렌의 바다 죽음의 바다인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지나갔느냐? 선원들은 전부 밀랍으로 길을 막게 하고 자기는 돛대에다 몸을 묶게 합니다. 그렇게 갖고 지나가니까 선원들은 그 세이렌의 노래를 못 들으니까 그냥 항해에 집중해서 가게 되고 본인은 그 노래 소리를 따라서 막 뭐 바다로 뛰어들 거 가고 자 해도 뭐 돛대에 몸이 묶여 있으니까 노래 소리만 듣고 세이렌의 바다를 무사히 통과해 나오죠. 근데 조르바라는 사람은요,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보면, 조르바라는 사람은 돛대에다 몸을 묶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랍으로 자기 길을 막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세이렌의 바다를 걸어갑니다. 신한테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하면서 침뱉고 하면서 걸어갑니다. 바로 그 지점, 그리스인 조르바가 우리 김상근 교수 그가 운동장을 막 뛰게 했던 이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인간으로서 인간인 나의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를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배우고 그리스인 조르바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죠.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내 집게를 내가 무시하면 남도 무시한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나부터 나를 사랑해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당신이 먼저 당신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러면 그 자유인이 된다. 누구나 꿈꾸는 사실은 삶인데 나자연도 그렇고 누구나 꿈꾸는 삶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책들을 보면서 좀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다가가게 노력을 하자. 이게 뭐 눈으로 보십시오. 이게 뭐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심령 꼴린 대로 그냥 나는 살았다. 뭐 살 바에는 그냥 화끈하게 좀 살자. 브레이크 밟지 말고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크레타의 그리스인 조르바의 저자 니코스 카잔차키스 무덤이 있는데 거기 비명이 이렇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인체 비명이 된 거죠. 자, 그리스인 조르바는 사실 더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가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으시면 그 세이레네 신화, 그래서 밀람으로 길을 막고 돛대에 몸을 묶지 않고 인간의 욕망에 충실하게 인간의 길을 갖는 그 줏대, 그 용기, 그런 거가 그런 거에서 메시지를 좀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그리스인 조르바는 마감을 하고,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남았다고 보고 제가 이제 나머지 다른 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연금술사하고 몇 가지 책이 있겠습니다. 이 연금술사는 아까 제가 흐르는 강물처럼 그 파울로 코엘료가 쓴 장편소설이죠. 굉장히 좀 약간의 환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장르소설인데 비현실적인 게 좀 많이 끼어 있는 소설이죠. 이 연금술사 주인공이 산티아고예요. 소년 산티아고인데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는 이 친구가 신학자가 됐으면 해갖고 공부를 그때도 막 과외도 시키고 그래요, 보면에. 그래서 신학자가 됐으면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는 양치기가 되겠다고 찾아옵니다, 아버지를. 14살인가 그랬을 때. 그래서 왜 양치기가 되려고 하니까 세상 곳곳을 좀 구경해보고 싶다, 자기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스페인 그마 세계를 신학대학 보낼 때 쓰려고 했던 돈을 내주면서 그럽니다. 마음껏 돌아다녀 봐라. 우리 동네 아가씨가 제일 이쁘다는 거를 알고 와라. 그러니까 행복의 파랑새는 내 옆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껏 세상을 보고 와라. 저는 야, 아버지라면 이래야 된다고 봐요. 아들이 양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 이 놈의 자식아, 신학자가 돼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양치기 되느라고 하냐. 그러면서 막 장작 들고 쫓아다니고 할 텐데, 그마 새잎 신학대학 가면은 쓰려고 했던 그마 새잎을 아끼고 아끼던 걸 꺼내서 톡 주면서, 그래, 세상 마음껏 너만껏 돌아다녀 봐라. 우리 동네 아가씨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알 때까지 니 돌아가 다녀도 와. 저는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런 비슷한 결정을 들고 왔을 때 제가 딱 산티오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 니 뜻대로 해라 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됐는데. 사실은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이 책 잘 읽어야 됩니다. 산티아고 아버지는 어쨌든 멋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가 이제 떠나서 이렇게 각 곳을 돌면서 이제 보물을 찾죠. 사실은 보물을.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양치고 살던 동네 허물어진 교회 밑에서 이제 보물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얘가 저 이집트 피라미드까지 간단 말이에요. 산티아고가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스페인에서 이제 지브롤타 해협을 건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이집트 사막까지 내려갔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보물을 찾은 것은 다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제 허물어진 교회 밑에서 보물을 발견하는데, 그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집 정원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연금술사에서 나오는 게, 여기 대사가 나오잖아요.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이거 유명했죠.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너를 돕는다. 아,
거기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 저는 이게 그 스페인 속담이란 걸이 책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연금술사를 읽으면 이런 문장들에서 힘을 얻는 거죠. 인내하고 해야 되겠구나. 지금이 가장 곧 해가 뜨겠구나. 어쨌든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는 항상 그 아까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메로스 신들의 전쟁처럼 신들이 개입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기 그 에메랄드를 계속 캐다가 실패한 사람한테 포기하고 가려고 하니까 신이 개입해 가지고 마지막 돌을 던지니까 에메랄드가 팡 터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런 금언이 있어요. 유럽 그저 옛날 서부 황금 개척 시대 때 오늘 당신이 포기하고 삽질을 곡괭이질을 포기하고 떠난 그 자리가 내일 아침에 오는 어떤 사람의 척 곡괭이질에 터지는 요다지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오늘 포기하고 떠난 그 자리가 내일 아침에 오는 어떤 사람의 척 곡괭이질에 터지는 요다지다. 포기하지 말고 한 곡괭이질만 더하라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한 곡괭이질을 더했을 때 우주가 너를 돕는다. 이게 인내라는 키워드를 연금술사가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도 그러자 그다 아시잖아요. 2박 3일 동안 커피만 가지고 밥도 안 가지고 나가죠, 원래. 하루 그날 돌아올 예정이니까. 커피하고 물만 싸서 나간 그 노인은 84일 동안 이제 고기를 못 잡다가 85일째 나가가지고 그 청새치 큰걸 잡잖아요. 그래서 결국 2박 3일 동안 개하고 이렇게 개를 안 뺏기려고 개를 안 놓치려고 사투를 벌이고 그다음에 개를 먹으려고 달라드는 상어떼하고 또 사투를 벌이고 그렇게 항구로 2박 3일 그 3일째 밤 늦게 돌아오죠. 사실 우리도 배 타고 나가서 만약에 그렇게 큰 고기가 걸려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낚싯줄 끊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낚싯줄 끊고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노인과 바다가 소설이 된 거는 낚싯줄을 끊지 않고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그 여기도 주인공이 산티아고네.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끝내 대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게 굉장히 그저 노인과 바다 하면은 이 문장이 제일 저 많이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인간은 싸움에 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야. 죽는 한이 있어도 싸움에 지는 법은 없어. 죽는 한이 있어도 지는 법은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우리 아이들 거라서 어린 청소년용으로 지금 번역된 건데 실제는 이렇게 많이 번역돼 있어요.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사람은 판면 나갈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진 않아. 하면서 끝까지 그 고귀하고 승부를 그 펼치는 노인과 바다에서도 인내. 그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자기계발서는 사실 그동안 잘 소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계발서 많죠. 부자 습관 아프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뭐 칭찬은 고래 어쩌고저쩌고 막 몇백만 원씩 팔아먹은 자기계발서들이 많은데 저는 자기계발이라는 거는 철학과 마인드의 문제인 거지. 이게 무슨 기술, 테크놀로지가 아니잖아요, 자기계발. 자기계발하는 기술을 몰라가지고 자기계발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지와 철학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잘 소개를 안 하는데, 무지개 원리는 좀 다릅니다. 저도 뭐, 한때 서평을 시작한 2010년쯤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티게 했던 게 서평 쓰는 일과 함께, 이 무지개 원리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저는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책 페이지에 보면은 2011, 그래서 제 사인이 딱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2011년에 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구나. 그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아까 저
아까 제가 그 금강 얘기할 때 그 있잖아요. 그 저 네가 오늘 포기하고 간 자리가 내일 아침 어떤 사람의 첫 꼭대기인 일에 너다지. 그 얘기가 여기 5m만 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은 다 통해요. 책은 결국은 다 통합니다. 그래서 같은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죠. 인내, 겸손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눈으로 읽으십시오. 쭉 뭐 금방 읽었죠. 알프스 산에서 5m 전방에 산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죽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산장이 5m 전방에 있더라. 길을 잃었는데 혹한 속에서. 그래서 5m만 더 걸자는 얘기가 그 무지개 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알프스 산을 안 가봤는데 알프스 산 가면 그 산장이 있다네요. 5m 떨어진 그 십자가가 있었다네요. 산장이 있고. 이게 실화라고 차동엽 고 돌아가셨는데요. 고인이 되셨는데 신부님입니다. 고 차동엽 신부님. 그리고 서울대 공대 쪽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공학 이과에 밝으신 그러니까 공대 쪽 신부님이신데 설마 신부님께서 이렇게 거짓말로 뭐 없는 사실을 책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고 저는 그래서 이 얘기에 굉장히 제가 2011년 어렵게 힘들 때 여기서 제가 큰 힘을 얻었고 거기 중국 대나무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중국 대나무 차이나 범브라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4년 동안 아무리 물을 줘도 가만히 있답니다. 그러다가 딱 5년 차가 되면 5주 동안 30m를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동엽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 그러면 이 대나무가 5년 동안 30m를 자란 거냐 아니면 5주 동안 30m를 자란 거냐. 당연히 5년 동안 30m를 자란 거다. 4년 동안은 꾸준하게 인내하고 꾸준히 기다리면서 실력을 배양하고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확 자기 뜻을 펼친 거다. 이거를 도광양해라고 하죠. 달밤에 칼날이 반짝반짝 빛나면 아 저놈이 지금 뭔가 연습하고 있구나. 상대가 알아치면 안 되니까 칼날을 칼집 안에 숨기고 도광 양해 실력을 기른다. 그래서 시진핑 이전에 중국이 도광양해를 했고 지금은 뭐 대국 걸긴가 이제 할 말은 한다 바뀌었죠. 지금은 도광양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도광양해의 교훈 끝없이 자기 실력을 인내하면서 기르는 그런 또 교훈이 또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광열전 사기에 나오는 이광 장군이 밤에 호랑인 줄 알고 쌌는데 바위였는데 화살이 꽂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저게 호랑이다고 신념을 갖고 쐈을 때는 화살이 꽂혔는데 나중에 아침에 저게 바위네? 내가 바위를 뚫은 거야? 싶어서 다시 쏘니까 화살이 튕겨져 나온다는 거죠. 바위가 아니고 호랑이라고 믿었을 때는 화살이 꽂힌다는 거예요. 신념이 강하면 화살이 바위에 꽂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읽으면서 제가 그 굉장히 그 저 어려운 시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는데 이 무지개 원리라는 책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 하면은 다 무조건 뭐 다 나쁜 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자기 개발서가 좀 그 순간적으로 자양강장제가 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은 이런 좋은 자기 개발서를 보는 것도 책에서 돈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정도까지 오늘 저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PPT는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뚜벅뚜벅 가다 보면 재기를 만나는데 저는 뚜벅뚜벅 서평을 써서 지금 재기를 충분히 만났고 책도 내고 또 앞으로도 많은 길을 만나게 될 것 같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놓친 게 있다면 이거는 어디 저 청호그룹 회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닥치는 대로 살아라. 루신 중국의 루신도 그랬죠. 악귀정전을 쓴 루신도. 세상에 막다른 길은 없다. 사람들이 가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다 닥치는 대로 살아라는 거는 막 살아라는 게 아니고 미래를 설계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인간이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아까 호메로스도 그 일리아도 오디세이 쓴 호메로스도 불만이 인간끼리 놔두면 잘 살 텐데 신들이 너무 개입해가지고 인간의 역사가 이상해진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어땠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살아라는 거는 미리 그냥 뭐 오는 걱정 하지 말고 일이 오면 올 때 그때 그냥 해결하고 가라. 다 된다. 시간이 흐르면 다 된다. 그 어머니 유언이랍니다. 그 친구 어머니의 유언. 굉장히 부자 집안. 굉장히 부자가 된 분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정답이더라. 그때 오면 오는 대로 그냥 해결해 나가는 거.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제가 그 명저에서 찾은 삶의 키워드 가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부족한 점이 있고 했더라면 이거는 앞에 청중도 없고 뭐 혼자 이게 지금 뭐 저 비마전 스님처럼 떠들어야 되니까 지금 뭐 좀 이런 그 한계가 있고 했으니까 좀 부족함이 있고 했더라도 이해하시고 다음에 코로나 물리치면 대강당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